반갑습니다. 레저토피아TV의 김웅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청주에 있는 복무산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복무산은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산으로서 청주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시면 지금 보이는 사진이 팔각정, 정상에는 팔각정이 있는데, 팔각정에서 북쪽으로 청주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은 사방이,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산으로서, 전망대로서 360도, 청주시뿐만 아니라 한남금목적무 세종, 뭐, 이런 쪽으로도 다 보이는 전망이 가장 좋은 산 중에 하나라고 추천해 드리고자 오늘 복무산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산, 척산 면소재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이 사실은 사람들이 산은 가고 싶지만 초입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유명한 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정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복무산도 초입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오른쪽 보이는 이 지도가 척산이라고 써 있는 게 17번 국도인데, 17번 국도에서 이 오른쪽 방향이 청주 오는 방향입니다. 청주로 향하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박홍근 홈패션, 그리고 J&J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꼬불꼬불 우리가 남이면 배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약간 올라오시면서도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 길이고 오시면서 잘 모르시면 남이면 배수지를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올라오시다 보면 남이면 배수지 바로 밑에 입구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남이 배수지인데 배수지 바로 이 밑에 이 왼쪽 보이는 곳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터로 되어 있죠. 승용차 한몇 대는 한 1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터 바로 위쪽에 복무산의 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복무산 참숲길 내려가지고 복무산 산행 코스를 오는 안내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복무산 정상으로 올라오는 코스는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중간에 있는 것처럼 야자매트로 잘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척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곳을 이용해서 운동 삼아서 복무산을 찾고 그리고 복무산 해돋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 자치 위원회에서 이 등산로 산길 정비를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복무산 이 배수지 남이 배수지 쪽에서 올라가면 좀 경사가파르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평지처럼 능선이 완만해지다가 또 경사가파르다가 또 능선이 완만해지다가 이런 완만해진 곳에 휴식을 위한 벤치와 체육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안내 판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복무산 정상인데 정상에 팔각정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요. 이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조망이 가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망이 상당히 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팔각정 아랫부분에 막을 바람막이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겨울에 올라와서 여기서 조망을 하고 휴식은 요 뒤쪽으로 다리 요 계단 바로 뒤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요 안쪽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그 벤츠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방으로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상에 올라와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담소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특이한 거는 기둥의 요거를 확대하는 게 여기 보시면 99세 이하는 금연을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정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99세. 야, 참, 우리나라 장수 뭐 노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골에서는 70 정도 되는 나이가 막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이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의 또 시골의 현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정상인데 정상에서 기념 식수를 해놓은 느튼이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팔각정 정상에 정상에서 바라본 여기가 청주 그리고 이쪽이 세종시 쪽으로 계룡산 쪽으로 바라본 사진이고요. 정상에는 요 바로 기념식수 앞에 요런 삼각점 봉무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347m, 347m라고 봉무산 삼각점 안내판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스 답사를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이 배수지에서 올라오는 산길인데 저희들은 한번 봉무산 정상에서 이 봉무산 코스를 안내를 하면서 이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곳을 척산 3리라고 사진에다가 길 표시를 해놨는데 이길 표시가 등고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정표가 없는데 이정표 있는 데까지 가셔야 해서 하산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정표가 끝까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봉무산 정상에서 올라와 가지고 남쪽 능선을 따라서 가시다가 첫 번째 이 진흙입니다. 첫 번째 진흙을 한번 따라서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진흙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정식적으로는 척산 3리로 향하는 이 코스가 정상적인 코스인데 여기 첫 번째 봉무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능선 갈림길 오솔길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봤더니 척산 삼리길이라고 써 있고 이 내려가는 길은 정식적으로 등산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오솔길. 그러니까 낙엽이 많이 지거나 여름에 그 숲이 우거지면 길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식적인 등산로는 아니고 그냥 가까운 이 마을의 주민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니는 그런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들이 딱 내려가 보니까 척산 3길 버스 승강장이 돼요. 버스 승강장이고 그리고 버스 승강장 가기 전에 여기가 그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고물상이 있는 곳이고 요 다리를 건너니까 버스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봉무산 정상에서 척상 3리 쪽으로 가시다가 이 봉무산 정상에서 요 능선을 따라서 가시다가 척상 여기 가면 척상 3리에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를 쭉 따라가다가 여기가 그 문이면하고 면계를 이루는 곳이거든요. 이 면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밑에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를
여기가 이제 문이면 등동리 쪽에 사시는 분인지, 척산리에 사시는 분인지, 제가 확인은 좀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능선을 따라서 이 갈림길에서 여기를 내려가시면 선왕당이고요. 요 능선은, 여기도 길이 희미합니다. 희미한데, 요 봉우리 있는 곳에, 체육시설, 나름 체육시설, 그리고 요 능선길을 따라 쭉 가면, 이쪽으로 가면 척산, 이쪽으로 가면 동등. 그러니까 동등의 윗등골이죠. 윗등골 마을로 이어지는 곳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정상, 그 삼거리에서 그 등동리 쪽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아마 전에, 광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래되면서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광산이 좀 폐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전에 이쪽에 금광이 있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등리 쪽에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금광의 일제 강점기 때 금광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나무로 벤치도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육시설도 해놓고, 그네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산로 쪽으로 좀 길이 가파르다 보니까, 이러한 끈으로 해서 그 안전 로프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쭉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그 문이면하고 면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척산이고요. 그리고 우리 쪽 이쪽으로는 동등리 윗등골입니다. 윗등골. 그리고 윗등골에서 윗등골에서, 여기가 이제 윗등골이고요. 윗등골에서 여기 고개마루가 여기 보시는 선왕당 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무산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서 주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것이 이제 작두산으로 가는 능선인데, 복무산에서 선왕당 나무입니다. 선왕당 나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동제를 지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동제의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윗등골 마을로 내려가는 그 대나무 숲입니다. 윗등골에서 다시 고개마루로, 그러니까 이 고개, 여기 보시는 이 선왕당 고개는 윗등골하고 외천리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선왕당이 있는 곳은, 여기 선왕당이 있는 윤리 넘어가면 외천리로 넘어가는, 동등에서 외천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고개는 척산리하고 동등을 연결하는 고개입니다. 정말 여기 마지막, 막다른 골목의 마지막,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윗등골입니다. 윗등골. 윗등골에서 아까 보셨던 선왕당 고개로 올라와서 복무산 쪽으로 가다가 외천리로 내려가는 능선의 길이 뚜렷한 산길이 있어서 한번 따라서 외천리 방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누군가가 산길을 이렇게 정비한 흔적도 있고요. 요쭉 내려가면서 요 계곡 쪽으로 하산하는 길이 샛길이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능선을 따라서 전에는 이 여기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 옆길까지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다시 요 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최근
누군가 이 아마 이 산길을 정비하신 분이 이 하산로도 정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능선길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써 있죠. 레카메마 메메 이렇게 써 있는 여기가 봉무산으로 외천리에서 능선길로 봉무산을 올라간 초입이기도 하고 하산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생강나무 향이 달콤하면서도 꿀의 벌꿀 같은 그런 향긋함이 온 산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며칠 전에 14일날 제가 3월 14일날 갔었는데 벌써 진달래가 폈습니다. 진달래. 세월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봉무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봉무산은 일단 전망이 좋다. 그리고 남이면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봉무산을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가 대각사입니다. 대각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이고, 대각사 방향과 배수지 방향, 그리고 척산, 동등, 선앙당, 외천, 이 코스를 한번 다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여기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배수지에서 봉무산을 왕복을 해보니까 2.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봉무산 정상에서 여기 척산 삼거리 쪽으로, 첫 번째 능선 쪽으로도 한번 하산을 해보고, 다시 올라와서 동등, 그러니까 윗등골 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선앙당 고개로 올라와서, 선앙당에서 봉무산 쪽으로 향하다가, 봉무산에서 좌측으로 외천리 능선길을 따라 내려와서, 중고 매매 센터를 지나서 고속도로 바로 옆길을 따라서 가서 대각사, 여기가 이제 이 산골이 대각사입니다. 대각사로 해서 대각사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약 8.82km, 약 9km 정도,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봉무산은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전망이 좋다. 그리고 봉무산에 대한 유래도 신라 경순왕까지 역사가 올라가는 나름 유래가 깊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능선을 따라서 좀 내려가시면 대청호 쪽으로 산길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산행하실 분들도 충분히 여기 산행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주 근교에 가까운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의 정리가 좀 안내가 그리고 편의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봉무산은 막상 가보면 이 남이면에서 이렇게 좀 안내판도 설치해놓고 이렇게 산길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청주시 아닙니까? 남이면도 계신 분들은 봉무산이 어디 있는지, 봉무산이라는 산이 있는지, 그곳에 이렇게 걷기 좋은 숲길이 있는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봉무산은 두 번째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1월 1일 날 해돋이로는 청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태종의 해돋이, 그리고 봉무산 해돋이, 이 봉무산 해돋이 한남금북정로 쪽에서 이렇게 동쪽에 딱 떠오르는 해돋이가 또 앞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해마다 남이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코로나 끝나시면 1월 1일 날마다 한번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해돋이 행사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능선상에 길이 상당히 평탄하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봉무산이라고 써 있는 정상에서 여기 외천리 쪽으로 내려가는 척산삼리나 동등 쪽으로 내려가기 전이 삼거리 이전요 능선은 숲길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배수지라든가 대각사에서 오르는 길은 경사가 좀 가파른데 해발고도가 한300 정도, 300대이기 때문에 347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이쪽 배수지 쪽이나 여기 대각사 쪽으로 급경사로 내려가실 분들은 반드시 스틱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봉무산을 찾아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